연필이 부러졌다. 숙제해야 되는데. 그런 싸구려 연필이 났으니까 부러지지. 딴 이거 봐라. 엄마가 나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짜잔! 엄청 비싼 만년필 사주셨다. 이제부터 이 만년필은 내 보물 1호야. 너넨 이런 거 없지? 야구르즈 예바즈. 아, 무슨 학생이 만년필을 써? 지우개로 그거 안 주워지잖아. 무슨 학생? 내가 쓰는데 왜? 아니, 너 짜증나게 굴 거야? 너 짜증나게 굴 거야? 푸키푸키. 너네 집은 가난해가지고 어차피 만년필 이런 거 못 쓰잖아. 나 이게 진짜. 리아야, 네가 참아. 차별이가 하루 이틀 저러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전화 거고서 한결같이 저러내잖아. 어휴, 왜 저러나. 자, 자, 얘들아 모두 조용. 오늘 전학생이 왔단다. 전학생? 안녕, 나는 명문이라고 해. 잘 부탁해. 그래, 명문이는 저기 빈자리에 앉으렴. 네, 선생님. 쟤는... 어. 뭐야? 너는 차별이? 너 여기서 만나네. 오랜만이다. 어. 안녕. 천학은 첫날에 어떻게 알지? 아, 둘이 아는 사이인 거 본다. 아, 차별이가 말 안 해줬니? 뭐 말하기는 좀 그렇겠지. 차별이가 이 학교 오기 전에 전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어. 그치 차별아? 맞아. 어머, 야 차별아, 너 펜 예쁜 거 쓴다. 너 오늘 전학 첫날이라서 정신이 없었나봐. 깜빡하고 대통을 들고 왔는데 그 펜 좀 줄래? 어? 이거? 이거 나도 선물로 받은 거라서. 아, 그냥 나 전학원 기념으로 그냥 하나 선물해주라. 니네 집 돼지국밥 팔아서 부자잖아. 그래도 이거 엄마가 선물로 주신 거라서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잠깐만 빌려줄 수 있어? 자, 여기. 그래, 고마워. 차들이가 저렇게 착한 모습 나는 처음 봐. 아, 나도. 아, 학교 끝났다. 혹시 명문아 있잖아. 혹시 내 펜 돌려줄 수 있어? 맞다. 아까 깜빡하고 필기하다가 네 만년필 구부러뜨렸어. 진짜 미안. 근데 그렇게 금방 고장나고 부서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 에이, 설마 그런 싸구려 펜 때문에 나한테 화난 거 아니지? 너무 화내지는 마. 그냥 쌤쌤이라고 치자. 대답. 그럴 수도 있지. 차별이가 저렇게 당하고만 있다니. 차별이답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보고 있으면 답답해. 얘들아 잠깐만. 집에 가지 말고 오늘 내가 전학 왔으니까 김밥 지옥에서 쏠게. 왜 정말? 아싸, 쫄면 먹어야지. 차별아, 너도 올 거지? 그럼. 그래, 가자 얘들아. 야호. 왜 맛있겠다.
가방이 너무 무겁네. 응? 차별아, 미안한데 네가 내 가방 좀 들어줘. 그럼. 그래, 잘 부탁해. 얘들아,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떡볶이! 오, 정말? 나 떡볶이! 물 좀 떠올래? 나 매워. 야! 그런데 아까부터 차별이한테 계속 시키던데 그 정도는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근데 난 괜찮아. 아, 뭐야? 네가 차별이 남친이야? 왜 신경 쓰는데? 어? 어? 아니, 남친은 아니지만 그러는 거 보기 좋지 않아서 그래. 우리 차별이는 여전하다. 남자 꼬시는 체제고 유별난 거 보면은. 어, 반만 떨어져. 나 계산하고 먼저 갈게.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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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지갑이 뜨고 왔네. 차별아, 네가 나 대신 계산해. 너 돈 많잖아. 나 간다. 야, 댕댕. 네가 뭔데 언제부터 날 신경 쓴다고 갑자기 그렇게 신경 써? 신경 꺼 나한테. 아니, 나는 그냥 제가 아까부터 선을 넘길래. 뭔 선을 넘어? 내가 그냥 뭐 가방 들어주고 싶고 내가 하겠다는데 오지랖 부리지 마. 네 인생이나 잘 사세요. 니네 다 나가. 먹지 말고 나가라고. 야, 차별, 댕댕이가 친구로서 걱정돼서 한 말이잖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댕댕아, 그냥 가자. 이제 신경 더 쓰지 마. 이거 한 잔만 더 먹어도 될까? 나와. 나오라고. 야, 차별. 네가 예전에 했던 일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말이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아직도 자기 잘못이 뭔 줄 모르는구나. 안 되겠다. 이번 학교에서 네가 예전에 있었던 학교에서 왜 천하게 당하게 됐는지 지금 학교에 다 소문내야겠다. 그건 안 돼. 그러면 예전처럼 여기서 무릎 꿇어봐. 그럼 생각해 볼 테니까. 무릎을 꿇으라고? 여기서? 그래, 여기서. 제발 소문은 내지 말해줘. 그래, 그 저렴한 무릎을 봐서라도 한번 생각은 해볼게. 난 간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